제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네. 걸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대통령 연설문 쓰는 것은 저에게도 영예롭고 네. 하고 집중하고 일어섰는데 네. 이제 핑 돈 거죠. 아. 툭 무너진 거지. 아, 네. 저는 이제 한 21년째 고돈의 아침 편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깊은 사서 옹달샘이라고 하는 명상 치유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과 만나서 놀고 있습니다. 글쓰기, 독서법, 또 스피치 훈련하고 있고, 국제 대안학교도 만들었고, 근래에는 이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소년 재유동포들을 고국에 불러들여서 함께 이제 정체성도 찾고 한글 교육도 하고 놀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고도원 아침 편지로만 작가님을 배웠었는데 네. 실제로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네. 큰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번 이제 고도원 정신이라는 책을 좀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제가 이제 책을 낸 지가 한 6년 됐는데 마지막 네. 책이 절대고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맨 땅에 헤딩한 사람이거든요. 네. 정말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네. 걸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깊은 사서 옹달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나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윤인숙 작가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내고 싶다 해서 이분 만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물론 이제 코로나 때는 가보지 못했지만 산티아고 네. 순례길을 걷는 같이 걸으면서 한 30시간 넘게 그 녹취를 한 것을 들고 있다가 코로나 때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차례 이제 매만지고 해서 썼는데 고도원 정신이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것은 아니고 뭐 이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걸었던 길 자식들이 궁금해할 수 있고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 저희는 아침직이라고 해요. 이런 분들에게 세세하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이걸 글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범일지를 네, 네. 쓰실 때 이분이 그 네. 서문에 애비가 걸어온 길 9살짜리 12살짜리 아들들이 나중에 아 아버지가 그런 생각으로 했구나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네. 좋겠다 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들만 읽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전 국민이 읽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소소한 것이지만 거기에 그것을 극복하고 건져나가는 힘들을 좀 정리하면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 네. 자식이나 직원들에게도 의미 있지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 한 힌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작가님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잖아요. 아, 예. 네. 아, 저도 이제 그 작가님의 그 아침 편지만 봐서 그냥 좋은 글을 발행해 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작가님의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어요. 그 삶을 좀 보니까 되게 좀 아, 저는 진짜 좀 굴곡이 있으셨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늦가기로 되게 좀 활동도 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가시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좀 살아오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데 네. 그 책에서 이제 인생의 최전점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셨다. 이거 어떤 이야기일까요? 글쎄 그 최정점이란 말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자리 글쟁이로서는 정점이라고 네. 할 수도 있죠. 관직으로 보면 네. 이보다 더 이제 훌륭한 어쨌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것은 저에게도 영예롭고 네. 정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 그것이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네. 지금도 자다가 제가 5년 동안 했잖아요. 네. 네. 자다가 깼는데 네. 아, 연설문 안 써도 되는구나.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네, 네, 네. 그게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부담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점이긴 한데 그것이 주는 무거움이 있죠. 그러다가 제가 한번 번아웃을 당한 거예요. 중간에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아주 중대한 연설문 초안을 빨리 써드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몸이 여기서부터 굳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른팔이 지금도 좀 저리저리한 게 있거든요. 네, 네.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네. 근데 3시간 후에 죽어도 좋으니 이 3시간만 정말 명철했으면 좋겠다.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중하고 일어섰는데 네. 핑 돈 거죠. 툭
무너진 거지.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책에서도 했지만 고무줄이 팽팽했다가 툭 끊어지는 느낌. 네네. 아이스크림이 위에서 툭 떨어져서 뜨거운 소뚜껑 위에서 확 녹아버리는 것 같아. 무력하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여러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네. 번아웃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죠. 네. 그럼 이제 번아웃이 딱 오면은 좀 삶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나 생각들이 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180도 바뀔 수 있어요. 180도. 네. 뭐 관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어떤 목표라든가 네.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보세요. 아, 내가 뭘로 치고 살았는지 네. 뭐가 소중한지. 그러니까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었는데 열리면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살았으니 오늘 이후에 내 삶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네.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마음의 평화로움도 있고 네.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인생의 어떤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제가 그 책에서 이제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시고 이제 아내분한테는 그 이제 그 사실을 숨기시고 한 달 정도였나요 그게? 네네.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예,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좀 글로 이제 돈을 네. 벌고 싶다, 글로 쓰면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긴급조치 9호라고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죠. 드라마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유신 시절에 네. 헌법에 히읗자만 활자화해도 실제로 사형선고 내리고 집행하던 때예요. 근데 그때 대학신문 편집장을 했던 거고 이제 재적이 되니까 인생이 쫑난 거죠. 모든 코스가 끝나는 거잖아요. 네. 졸업장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진학이 안 되는 거고 교수의 길, 목회자의 네. 길, 학자의 길 다 막히는 거잖아요. 대학 졸업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못했죠. 네. 못하니까 아,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이제 구치소에도 들어가고 강제징집도 당하고 나왔는데 이력서를 안 받아주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제가 농담삼아 할 게 없어서 장가부터 갔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또 책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호구가 필요하잖아요. 먹고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포장마차부터 뭐 정말 안 해본 거 없어. 굳은 일. 사골세빵에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하고 네. 신혼여행도 못 가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으니 친구들에게는 아 빨리빨리 나 신혼여행 잘 갔다 온다 하고 일주일 숨어 지내고 갔다 온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웨딩드레스 가게도 열고 하는데 저를 아끼고 이제 선배들이 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력서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오파상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한참 그 수출 뭐 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가 하는 오파상에 갔는데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정말. 일이 안 맞으셨던 거죠? 네.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수출을 하려면 이거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네. 수주 받아서 공장에 넘겨줘서 네. 그 감독해가지고 이걸 수출을 올려야 되는 거를 천일 안 맞는 거예요. 아이템 하나를 못 찾는 거예요. 정말 야 지옥이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 어두워지. 그래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그걸 아내한테 말을 못. 그쵸 말하기 힘들죠. 뭐처럼 취직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나가는데 덜컹 한 달 만에 자네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뭐 다른 일 좀 잘 찾았으면 좋겠다 해서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그래도 나올 때마다 구두끈 메면서 어, 잘 갔다 올게 네.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전화하지 마 뭐 네. 이제 사무실로 전화하지 마 오늘 네. 주로 외근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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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핸드폰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네. 이게 회사로 전화를 하시겠군요. 회사로 전화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때 어, 한 두 달 석 달을 도서관에서 살았죠. 남산 도서관이나 네. 가면은 처음에는 안 읽혀. 네. 엉터리로 이렇게 넘기고 그러다 조금 꽂혀서 읽히면 재밌는 곳에 읽히면 조금 잠깐 몰입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 하나 글 좀 썼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글 좀 써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활자, 희자, 무슨 인쇄공도 좋아. 뭐 출판사 너무 좋아. 그게 이제 아내 이제 포환처럼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한테 그때 어려우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부부싸움 책에도 책에 좀 썼지만 네. 그때 어, 나한테 꿈이 있다. 졸업장 넘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됩니까? 기자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도 어렵습니다. 아, 어렵죠. 네. 그때 뭐 300대 1 뭐 이렇게 어느 곳은 1000대 1 이럴 때예요. 언론 고시라고 했던 네, 맞습니다. 아, 기자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이제 또 한마디로 나 대통령 연설문 죽기 전에 하나 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에게는 어떤 뭐 목표가 되기도 네. 하고 새가 들었는지 편안님이 들어주셨는지 네. 이게 나중에 현실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아, 근데 그때 그 이제
회사에서 내가 해고당한 거를 고백하시면서 이제 글을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서 책만 읽었을 때는 이제 아내분이 이제 적극 지지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거 나오는데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은 어떠셨나요? 그때 반응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쫑난 청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은 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의 유산도 겪게 되고 그리고 포장마차 하다가 하루 만에 접게 네. 되고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문방구 차리려고 하다가 사기당하고 그럼 모든 것이 막히니까 네. 그럼 이제 격해지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면 서로 격해지다 보면 막 이제 막 네.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래 오늘 끝장내자 네. 뭐. 막 험악해지는 거지. 그런 지경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는데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나에게 정말 나 글을 쓰고 싶어. 이런 일로 성공하고 싶어. 근데 이걸 주목해 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거에는 연애 편지에 내가 뿅 갔잖아. 아, 네. 아, 믿음이 있었군요. 당신은 글을 잘 써. 제가 글 잘 쓴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할 수 있어. 그게 저에게 에너지가 된 네. 거죠. 글쟁이에게는 뭐 요즘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도 뭐 댓글 하나에 뭐 용기를 얻기도 네, 하고 맞아요. 기운이 떨어지기도 네. 하지만 정말 댓글 하나가 네. 어때요? 엄청나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1층을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이 당신 할 수 있어. 네. 응원하는 건 엄청난 거죠. 그들의 글쟁이로 네.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누가 이제 글 쓴다 돈을 당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아내분하고 얘기를 딱 하시고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브리프나무라는 잡지 아세요? 네, 드라마 봤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네. 정말 좋은 잡지고 한결 전용이고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만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를 좀 전환시킨 잡지예요. 거기에 기자로 채용이 됐죠. 기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글을 쓰고 싶으니까 제가 연세춘추, 연세대학교 연세춘추 네. 편집장을 했는데 그 선배들 찾아다니면서 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정말 인쇄공도 좋고 출판사도 좋고 잡지나 그때는 신문사는 말도 못하고 이런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연결 좀 해주세요. 해서 연결되는 게 뿌리 깊은 나무. 그때 지금 이제 김영윤 그 편집장께서 돌아가신 김수남 동아일보 사진작가가 연결해서 네. 공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합격이 된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 깊은 나무 기자가 됐는데 뿌리 깊은 나무도 한 5년 만에 열심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정말 부지런한 기자였고 네. 그런데 또 전두환 아저씨가 네. 훌륭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뿌리 깊은 나무를 강제폐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백수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지 그 뿌리 깊은 나무에서 기자로서 글을 쓰는 거하고 평상시 글을 쓰는 거 좀 달랐을 거고 기자 생활 통해서 이제 또 글쟁이의 관점에서 배우신 것도 있을 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배웠죠. 네.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잡지잖아요. 잡지는 공통점은 뭐냐. 기자와 기사와 잡지기사의 공통점은 육하원칙이라는 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글은 틀이 필요한 거죠. 소설은 전혀 다르잖아요. 논설은 또 틀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이 육하원칙이라는 틀이 있는데 잡지는 이것을 유려한 레토릭을 사용을 해서 과장되지 않으면서 사실과 진실이 부합된 글을 길게 쓰는 것이 신문을 좀 압축하는 거고 이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네. 그 반복을 통해서 글쟁이로서의 어떤 기량도 그렇고 기술도 늘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 그 한글을 아끼셨던 분이고 같이 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이 나온 다음에 한 일주일은 자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나 더 요약할 수는 없나 말을 좀 바꿀 수는 없나 네. 아 이건 아직도 미국식 번역용 언어야 아 이건 일본 언어가 좀 들어가 있어 네. 이런 거를 매만지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훈련이 좀 되고 했죠. 아 그러면 그 작가님 생각하실 게 그 좋은 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어쨌거나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이게 좋다는 게 참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네. 이 좋은 글이라는 게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좋은 글이냐 그거는 이제 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글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네. 글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글은 불과 수학의 결합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불은 어떻게 나요? 한번 번지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갈지 모르죠. 네네. 그 열기에 따라서 막 흐트러지고 이게 열정이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네. 막 책길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수학이 없으면 어떻게 돼? 매스매틱 수학 이게 골조거든요. 틀.
기둥. 네. 이게 없으면 내 불길로만 있잖아. 이건 뭐 수다이기도 하고 잡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수학에 딱 들어갔을 때 정교한 구조 속에 그 불길을 잡아넣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수학이 잘 결합된 글이 네. 독자의 반응에 따라서 좋은 글이냐 나쁜 글이냐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글이냐 할 수 있지만 네. 이게 잘 결합된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탄탄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질서 안에서 내가 가진 창의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질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틀. 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육하원칙 틀이거든요. 오선지 틀이잖아요. 네네. 그림 틀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뭐 우리가 펀하다, 뭐 네. 팬시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네. 그런 쪽으로만 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지금 거기 어떤 스피릿, 뭐 수학, 골조. 어떤 철학 네. 이런 게 들어가면 감동의 수가도 되고 뭐 지식, 지혜 네. 이런 것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폐간되고 정치부 기자로도 활동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인생은 네. 그런 그 반전이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때는 절망이고 끝장났는데 네. 네.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되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폐간 안 됐으면 저 지금 뭐 뿌리 깊은 나무에서 편집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잘해서 했으면 뭐 대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됐겠죠. 네. 그것도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그게 폐간이 되니까 막막해지잖아요. 백수가 되는 거.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 다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한데 거기에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왜 열리느냐? 네. 그 뿌리 깊은 나무를 열심히 본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죠. 네. 우리 이제 이권보 PD께서도 네.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낚아채요. 크게 쓰실 거야. 아, 감사합니다. 주목하게 돼요. 네. 오, 저 나이에 저런 열정을 가지고, 오, 자기 몸을 던져서. 근데 그 뿌리 깊은 나무 글을 저는 모르는 분이, 아, 고두원 기자가 글을 잘 쓰네. 유려하네. 관점이 좋네. 네. 손이 빠른 것 같으네. 이런 느낌을 받은 분이 이제 중앙일보 한 간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네. 이제 최우석 당시에 경제부장 하신 분이 뿌리 깊은 나무에 그때 잡지가 아주 소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언론계에 있는 분들은 뭐 거기다 이제 봤던 잡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고두원 기자의 글을 이제 주목하신 거지. 이런 기자가 요즘 놀고 있다는데 네. 한번 실험적으로 신문기자 한번 시켜보자. 그분의 발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글, 연쇄춘추에 쓴 글, 그때 뭐 센터 이런 데 쓴 거, 뿌리 깊은 나무에서 썼던 제가 열심히, 아니 돈까지 주네. 하나 행복한 마음으로 썼던 글들 카피해가지고 6개월 동안 분석을 했다는 거. 그래서 아, 이렇게 사상이 불운한 청년이 아니다. 시대적으로 불행하게 제적을 당했지만 네. 사상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글을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신문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망과 끝장이라고 보는 절벽이라고 네. 생각했던 곳에서 네. 길이 열린 거지. 그럼 이 정치부 기자 생각 어떠셨어요? 이 뭐 좀 뭐 그 글의 관점도 좋고 기자로서 활동의 관점도 좋고 그래 이제 제가 중앙일보 꿈에 그리던 기자가 됐는데 정말 하늘을 날고 싶죠. 네. 그리고 펄펄 날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랬고 네. 별명이 특종기자였고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아 이거 기사가 안 돼. 네. 그래서 저는 기사를 만들어내고 다른 기자들이 취재 마쳤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고 네. 모든 기자들이 이제 그때는 막 때로 다니잖아요.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갔을 때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부로 보내는 거예요. 정치부로. 왜 보내느냐. 그러니까 손이 빨라서 보냈다. 그때 중앙일보가 이제 석간인데 신문의 석간 윤정기를 멈추고 기사를 갈아 끼는 것이 이제 대체로 정치부 기사입니다. 헤드라인 바꾸고 네. 뭐 해설 붙이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정치부 기자가 돼서 그것도 이제 저에게는 일생의 어떤 계기가 된 거죠. 평민당 총재하던 총재이시던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네. 그 김대중 대통령 을 담당하는 기자가 되고 네. 그분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인생의 또 네.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작가님이 이제 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지 그 명상을 이제 그 번아웃을 겪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때가 49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할 명상하세요? 아니요.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제가 대체로 후회하거나 이러지 않는 쪽인데 네, 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왜 47에 40대 30대 20대 한 살을 어렸을 때 이 명상이라는 것을 몰랐나. 왜 제가 좀 존경하는 뭐 선배든 멘토 네. 뭐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 네. 뭐 친구
후배도 좋지. 명상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세요. 이렇게 말해준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걸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49은 돌이켜보면 그나마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명상이 왜 필요하냐. 네. 오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순간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요. 확 바꿔야 돼. 0.1초 사이. 예를 들면 뭐 골프로 치면 퍼팅, 수억이 걸려있는 퍼팅. 네. 최경주 선수가 있는데 고요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달달 떨고. 그분은 천성적으로 알게 모르게 명상을 훈련한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이걸 훈련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고. 네. 그리고 궁극적인 건 이제 그런 거 하지만 어쨌든 가장 현실적인 명상을 하면 잠을 잘 자게 돼. 아. 그 맑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긍정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달라이라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명상이란 뭐냐. 네.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는 훈련이다.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시작은 호흡이죠. 호흡. 깊은 호흡인데 핵심은 많이 내쉬는 것. 내쉬면 들어가는 숨이 많아지고. 네. 이걸 몇 번만 반복을 해도 편안해지죠. 정서 막 들끓는 감정이. 네. 가라앉고 안에서 화가 났던 것도 좀 누그러지고 팍 내뱉으려고 하다가. 네. 세 번쯤 하면 좀 삼키게 되고. 이게 명상이죠. 명상.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모든 순간을 명상으로 만드시는데 특히 그중에서 이제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 이걸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걷기 명상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강력한 게 걷기 명상이에요. 그 걷기 명상의 핵심은. 네.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도시에서 천천히 걸으면 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이렇게 되는데. 네. 그래도 할 수는 있지만. 아, 숲속에서 공기. 네. 좋은 곳에서 천천히. 네. 걷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옹달쌤의 숲길을 네 개의 길이 있어요. 용서의. 네. 길, 화해의 길, 사랑의 길, 감사의 길. 뭐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천천히 걸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요해지죠. 평화로워지잖아요. 숲속은 이미 고요함이 있는 곳이에요. 평화로운 곳이에요. 철 따라 색깔이 바뀌지만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천천히 걸으면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나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거 제가 곧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 바람 소리가 들려. 놓쳤던 소리들. 바람이 감미로워. 막 달리면 그 느낍니까? 못 느끼죠. 못 느끼죠. 네. 천천히 걸어야 느끼는 거예요. 곧 우리도 이 언젠가는 이거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돼요.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음악이 쫙 고요한 음악이. 거스리지 않는 거야. 새소리, 바람소리인데 하나도 거스리지 않아. 악기가 아니에요. 뭐 자기 몸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소리 속에 새소리인데 그게 뮤직처럼 바뀌는 거야. 뮤직. 숲속에 경이로운 음악이. 뻐꾸기가 들리고. 네. 딱따구리 소리가 들리고. 딱따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노크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이피디, 이피디. 어, 막 노크하는 소리처럼.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어머니의 음성처럼. 아들아, 아들아. 너 힘들어. 아, 너 기도하고 있다.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네. 아버지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요. 놓쳤던 친구. 나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간 사람. 또 빚을 고고 왔던 사람이. 나타나는. 이런 게. 걷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걷기. 거기다 중간에 이제 징을 치거든요. 네. 이건 틸나탄의 플럼빌리지에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네. 거기도 종을 땅 치면 멈추는 거예요. 저희도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땅 치면 멈추거든요. 그럼 조용해져. 그럼 저기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 네. 그러다가 내 안에서 아, 이 향, 이 맛. 네. 야, 쌀맛이 이런 거였구나. 오, 이 매운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먹게 되는 게 감사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네. 한 걸음쯤 더 나가면 내가 이걸 먹고 뭘 하지? 철학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삶의 목표 같은 게. 그래서 멈춰보라는 거지. 그리고 숲을 걷다가 징을 딱 쳐서 딱 멈추면 정말 경이로운 걸 경험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새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네. 바람소리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터에서 들리는 건 뭐냐. 포탄 소리만 들리는데. 네. 고요하면 내 마음의 소음이. 네. 사라지면 포탄 소리가 안 들리고. 그 포탄 소리 사이사이에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가 땅덩어리가 좁은 곳이니까 어느 숲속에 가도 뭐 비행기 소리. 네. 뭐 자동차 소리 소음이 있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고 새소리만 듣는 거죠. 그게 걷기 명상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그 경이로움에서 터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에 체득이 되면 이걸 반복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순간에 집중력도 생기고 그걸 반복을 해서 내가 아 이거 좀 엄청난 지금
인데 떨리해 가지고 손끝이 떨리는 게 아니라 무심한 가운데서 툭 치면은 몇 억짜리 마지막 퍼팅 볼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볼에 쏙 들어가는 그게 이제 명상이고 첫 출발은 걷기부터 제가 신이 나서 막 얘기를 아유. 그렇게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셨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47살에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책임자까지 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삶에 뭔가 그 요즘 청년들이 되게 좀 불안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많이 먹은 것 같고 이런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하고 어떤 좀 선배, 인생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젊은 청년들이 저희 때보다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시대의 젊은이는 다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이해는 해요. 네. 그리고 절박해. 그리고 지금이 어떤 면에서 그 절박함에 지금 꼭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개개인으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주어진 환경도 그렇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 무언가에 집중하셔라. 그게 자기 재능하고 연관되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열심히 해라. 한번 목숨 걸고 해봐라. 네. 돈이 안 돼도 괜찮다. 돈 따지지 마라. 에너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누군가가 지켜본다.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안 지켜봐. 네. 근데 아, 저 청년이 저 국면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저 이권복 PD도 아마 저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그 제가 얼핏 알고도 있지만 엄청난 독서가이고 이렇게 그게 시대와 맞으면 그 뭐가 되는 거니까 시대에 맞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어떤 길목에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뜻이 또 돼요. 사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 그 국면에서 무언가 열심히 꾸준히 혼을 담아서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지켜보고 언젠간 만나는 때가 오고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 좋은 분기점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제 고도원 정신이잖아요. 네.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혹은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고도원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줄로 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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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이지 않는 거. 견디는 힘. 네. 그걸 요약한 게 이제 절벽에도 길은 이거든요. 네. 절벽은 만나죠. 저도 절벽은 많이 올라갔고 이거 뭐 인생 마지막이야. 네. 이거 뛰어내려. 뭐 극단의 선택을 할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그곳에 길은 있다고 보는 거죠. 길이 있다와 길은 있다는 길이 있다는 있는 거예요. 네. 새가 난다. 새가 나는 거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새는 난다는 본질이잖아요. 아, 네. 원칙이고. 네. 그러면 길이 있다는 절벽에도 길이 보이는 거지. 근데 길은 있다는 안 보여.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고도원 정신을 물어주시니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굴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찾고 내가 내면 길이 된다. 길은 만들어진다. 이게 고도원 정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덕분에 여러분들께 뵙게 됐습니다. 이권복 PD 만나서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됐고요.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게 책을 쓴 사람은요. 책을 많이 사주는 분이 가장 감사합니다.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일부러 좀 찾아와 주시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또 대면으로 만나게 되고 어느 날 옹다쌤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도원 정신의 저자 고도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